오랜만에 먹어 이거. 아 비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냥 아 내일 출근하기 싫다. 얼굴에 살이 많이 쪘어 요새. 푸진바오네 푸진바오. 뭐한? 푸진바오? 귀엽지? 안 귀여워. 머리 푸짐하다. 샌드위치 한 개가 더 나올 것 같아. 아침 몇 개야. 우와. 야, MT 가지 마라. 진짜 가기 싫다. 아, 또 5시 40분 일어나면 그때 한번 일어나서 뒤질 것 같더라. 근데 그래놓고 맨날 나가 하품하면은 퇴근하고 지민이 만나서 피곤해하면 못마땅해 하잖아. 응. 2차. 응? 근데 그럴 거야? 앞으로도? 응. 왜지? 역지사지를. 아니 반전이 아니라 역지사지를. 반전술식 이러고. 아니야. 열혈 포토그래퍼세요. 해창 처음 먹어. 맞지? 해창? 해창은 아닌디. 근데 해창 처음 먹어 알았죠? 근데 해창 아니라고. 근데 배터리가 없지롱. 충전 안 해왔어? 간지. 뭐가?
그러니까 8년째 내가 뭐 그런 얘기 안 나오냐 얘기하고 아 나이트 그게 안 됐네 어? 촬영이 나이트가 안 됐어 나이트 됐어 이거는? 아 근데 나 여기가 보여야 된다고 머리 여기까지 다 보이게 하라고 봐봐 그래 뭐, 지금 몇 년 차야 이제 다 시켰어? 시킨 거 같아? 엥? 다 집중 안 하니까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민이가 먼저 물어봤잖아 엥? 난 진짜 이 카메라 진짜 솔직히 고민 많이 했잖아 근데 진짜 후회 겁나 개잘했어 그 원래 있던 큰 카메라보다 이거 훨씬 더 많아 보려고? 어 얼굴 보려고 바뀌냐 나 지금 한쪽 엉덩이 되게 나는 이제 미안한테 저도 괜찮아 그럴만한 팀인 것 같아? 그것도 그렇고 벨링엄도 있고 날씨 짱 좋네요 이거 완전 무슨 바다야? 야구 팬들 다시 야구 붐이야 응 완전 담해진 이래 주말에도 평일도 완전 많이 차 너 마늘 이거 마늘 얼마인 줄 알아? 우리 아침에 이거 카페 의자로 가지고 네 거야? 아니 내 거야 응? 내 건데 먹어? 이미 먹었잖아 왜 더러워서 이래 못 되겠어? 아니 그냥 다 먹었으면 먹으란 건데 오늘 아침에도 아빠랑 캐치볼 연습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진짜 데뷔해? 헐 지민아 저기도 글러브 가져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야구 붐이라니까 확실히 정신 안 차려? 똑바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아 이런 거 왜 찍어 이거랑 아메리카노랑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생각해? 왜 내 보상만 느낌이나? 카페에서 팔아야 되는데 일단 성인도 공원도 갈래? 또 안 가면 뭐라 할 거잖아 응 근데 그때 왜 안 갔지? 시간이 없었어 날씨가 좋아서 집 가기 아쉬워가지고 그러면 한강공원 잠깐 들렀다 가자 맞아. 했는데 내가 둘렀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산유도공원도 가자 했는데 내가 아무리 인정사정 사정을 해도 지민이 날 봐주지 않았어 동안 갈아먹이고 있어? 응 근데 지민이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지민이가 더 무겁잖아 줘봐 줘봐 그냥 놀리려고 한 말이야 그냥 진짜 해줄게 놀리려고 한 말이야 왜 아까 주먹이 온다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아 동진이가 다해 그거 셀카 찍어주는 것도 감동이지 않아? 자기 마음에 담는 거라서 아직도 하나 찍어줄 자신이 없다고 했잖아 그거 어떻게 생각해? 참 슬픈 일이야 아니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웃길라 하지 말고 슬프지 하나도 안 슬프고요 인간의 감정을 모르는 로봇이야? 감정 없는 로봇이냐고 아, 귀여워.
Did you change your mind?